넌 니꺼 필통 없어?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게 샤프로 안 된다 알아? 아니 만든 부실. 그러니까 필통이 샤프 말고 다른 거 쓸 거 없냐고. 네. 너는 그거 고쳐서 그거 니꺼 필기고 잘 챙겨 다녀 알았어? 아니 아예 안 고쳐져요.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이리 와. 네? 없으면 다른 거 챙기면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 다녀. 네. 준비야, 아,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샤프해 줘. 야, 이거 쇼에. 야! 뭘 머리 야, 이거 밑에 거 해. 읽어봐. Listen and fill in the blank. 이거 blanks였죠? blanks.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using the words 그 다음에 above 그렇지 above 아 요거 요거 뜻 뭐였지? 듣고 아 듣고 그리고 fill in 채워라 채워라 그 빈칸들을 그 빈칸들을 using 위에 있는 단어 아니 using use가 뭐였어? 사용해서 그렇지 사용해서 뭐를? 위에 있는 그 단어들인데 위에 있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뭐라고 했죠? fill in 네 채워라 아, 그 빈칸들을 채워라 아, 자 이거 들려올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채웁시다.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using the words above. 자. I like shapes. Pentagon. Pentagon. Rectangle. 그러니까 1번이 펜타곤이고 2번이 rectangle이죠? Rectangle. Rect, R 발음 비슷하고 rectangle. Rectangle. 그 다음에 잠깐만. Square. Triangle. 3번이 triangle였죠? 네. Triangle 아니에요? 아니 여기 square가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3번이 triangle. 근데 선생님. 네? 영상 왜 안 찍어요? 찍고 있어요. 아. Circle. 자, circle 그랬죠? Circle. circle. And hexagon. Hexagon. 이거 일단 빈칸 채웠는데. 네. 알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해석하면서 같이 할게. 야. 네. 그러니까 빈칸 채우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네. 해봐. 나는.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모양들을 그죠? 오각형 뭐 오각형 오징어 뭐라고? 오징어라고? 오각형 삼 야 2번 뭐였지?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삼각형 축구 동그라미 그리고 아 육각형 그렇죠? 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야, 이거 해봐. 이거 읽어봐. My favorite. 발음 똑바로 안 해. Favorite. F 발음 해야지. Favorite. Shape is a rectangle. 자, 요거. Favorite. Favorite이 뭐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야? 그쵸? 하이라. 네. 너는 계속 마스크가 내려오지? 왜요? 이 위에 그 쇠 있잖아. 네. 쇠를 정확하게 이렇게 걸으라고. 땅콧이에요. 콧대가 없어 그렇다고? 나 콧대 있는데. 야 이 새끼야 콧대가 뭔 상관이야? 콧대 없어서 그래요. 형이. 완전 납작해 만붕어예요. 완전 죽어요. 어디 만붕어야. 선생님 소리예요. 저 콧대 높으대요 뭐. 뭐라고? 콧대 높으대요. 너 못 찍어요. 아니. 못 찍어요.
그때가 높던 낮던 그게 뭔 상관이야? 야, 그 겉모습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뭐지? 중요해요. 쌤 그러면 여자. 야 중요함 너는 당장 죽어야겠다. 아 그래요. 자 내가 자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은 뭐다? 렉탱글. 지금 생각해요. 직삼. 그쵸? 페이버리가 좋아하는 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거. 페이버리트. 성우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자, 다음 거. 다음 거 해봐. My books. Desk. Notebook. And computer. Are the 아직 아직 모르지. 렉스클린 거 다 알거든요. 그러세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이거 해봐. 나의 책들, 침대, 책상. 자 노트북은 공책이에요. 저 아빠한테 주웠어요. 아이. My favorite shape is a rectangle. My books, notebook, bag, and computer are the same shape. 뭐라 그랬어? Shape. 아니, same 했잖아, same. Are the same shape. 그죠? A rectangle. A rectangle. 네. 그게 A라고 해요? 그렇지. 이거 있잖아. 이거를 O라고 하잖아. 근데 원어민들은 A라고 하기도 해. A. 그러니까 O? 아니 왜가 아니고 O도 하고 A도 하고. 이번 시험을 주세요. A라고 해요. 저도요. 저도요. 잘 싫어요. 야. 그래, 요거 해석해봐.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The same. 같은 뭐야? 같은 모양이지? 네. 같은 모양인 뭐다?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컴마 있잖아. 이게 같은 모양인 이런 식으로 좋아졌어? 네. 같은 모양인 직사각형이다. 야, 너희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온라인 클래스 한다고? 몰라요. 네? 아니에요. 아직 몰라? 20% 그거? 아니에요. 확실하잖아요. 학교에서 20% 이상 근데 그 태블릿은 물어봤잖아. 아, 온컬이고? 네. 근데 아직 20%는 아닌가? 20%도 준비되네요. 아,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거 아니라고? 네. 멈춰 수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만 싫었어. 싫어. 자, 아이고.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는 거잖아. 12시에 일어났는데 아니 더 귀찮잖아.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자, 야 조용히 해. 친구들이랑 묻는 거. 이거 오. My face looks like a rectangle too. 아 얼굴도 직사각형이야. 선생님이요. 이렇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아니씨, 나는 잘생긴 동그라미. 직사각형 있다고? 네, 여자애. 네, 선생님도 직사각형 아니에요. 뭐, 나? 네, 나는 동그라미.
아니에요. 아니야, 고모야. 아니, 이거예요. 하율이가 완전히 그 서클이 정글정글. 아니에요, 선생님. 이 모양이에요. 이거요, 이거요. 개? 개? 나 지금 개라는 거야? 와, 이거 착륙하는 거 있죠? 네. 얘가 착륙하다도 돼요. 저거 이거 땅도 되고 착륙하다. 오케이? 야, 그러면 땅이랑 네, 착륙 아니에요? 착륙하다. 자, 그러면 땅이랑 착륙하는 거랑 좀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되죠? 우리가 착륙할 때는 착륙은 어디에? 땅에 착륙하는 거예요. 트럭. 보통 맞죠? 트럭 뭐예요? 오케이. 뭐라고요? 트럭이요. 트럭이요? 네. 에이, 트럭은 뭐 crash 뭐 이렇게 하는 거. 랭크. 자, 이거는 랭크죠. 랭크가 뭐였죠? 랭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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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였고, 그다음에 이거 C. 이거는 램이에요, 램. 여기에 끝에 B 있죠? 네. B 발음이 안 나요. 네. 자, 램이 뭘까? 양. 어, 어떻게 알아? 양이에요? 어, 어떻게 알아? 아니깐요. 오, 대박. 아, 그래서 크래쉬로 해요, 램라이더. 음? 아, 램라이더. 어, 양 타냐, 걔가? 네. 어. 그 뭐야 그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해서 오셔서 돌아가셨잖아. 응? 네? 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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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램이 이제 그 양길 따르는구나. 너 뭐라 그랬냐 방금? 아니 이거 선생님이 양이었던 거구나. 인성아. 네. 맞을래? 아니요. 모욕하지 마. 인성아. 네. 뭣도 모르면서 그거 하지 마. 네. 선생님이 양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가른 데만 다 구출 안 죽였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 구약 때 그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의 그걸 이제 상징한다 그런 거야. 상징. 다시 말해주세요. 아이 몰라. 대 어차피 나는 이해했어. 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시간 없어. 야 이거 있지. 네, 이거는 소파. 뭐야? 소파. 세 세이프예요. 세이프. 지키다. 자, 세이프 뭐죠? 안전한. 안전한이에요. 좋았어, 얼른. 아 그래도 세이프 양. 그렇지. 안전한. 세이프. 이거 동물 양이에요? 그렇지. 동물 양. 그럼 뭐 뭔 양이죠? 선생님 그 양 씨 양이면 양. 여자 양. 여자 할 때. 그거 말고요. 그 양. 그 많은 양이요. 많은. 아 양 그 다음에 이거 4번 있죠. 아 네. B. 네. 이거는 스페어예요. 스페어. 그거 뭐였지? 우주? 스페어가 스페이스. 스페어가 뭘 구하다. 구하다? 뭐 구하다. 아니 뭐 여분 이런 걸 나타내는데 구하다? 너희들 여기 스페어는 그냥 복습할 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피어 알죠? 이건 구호.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있는 것만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해봐. 리슨 Circle D라고 D. D answers to each dialogue. 다이얼로그 했죠? 자, 그동안처럼 그 올바른 아니 올바른 없죠? 그 답들 근데 투가 뭐랬지? 뭐뭐에 이치 다이얼로그 대화? 이치가 뭐였죠? 각각의 대화의 그 답들에 동그라미처럼 이것도 뭐에 이거에 그쵸? 각각에 대한 답에 그렇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가서 하도록 합시다. 초안이는 오늘 보내 이렇게 하고 자.